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절망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삶을 놓아버리려고 했던 제가 이제는 희망을 그리며 살 수 있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유년 시절은 매우 불행했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오랜 우울증을 앓던 엄마는 항상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매일 계속되는 지긋지긋한 싸움과 생활고 결국 언니와 오빠는 어린 저를 두고 이른 나이에 집을 떠났습니다. 언니 가지마. 저는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집에서 긴장과 불안감을 만성적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겁게 버텨냈습니다. 제 장래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 따윈 없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내 상담 선생님을 만나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상담 선생님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제 장래를 의논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담임선생님이랑 진로결정 상담해야 되는데 심리학과 가서 상담선생님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빨리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 하지만 부모님은 물론 언니, 오빠, 친구들까지 누구 하나 저를 지지해주기는커녕 돈도 못 버는 직업을 하고 싶냐고 비아냥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잠시 품었던 희망은 그렇게 다시 바스라져 사라지고 저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시설에서 상담을 받던 중 우연히 월드비전이 지원하는 정신건강문제 취약가정 자녀 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지연아, 너는 꿈이 뭐니? 난생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어요. 살면서 아무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 저는요, 상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경청하셨습니다. 지연아, 월드비전 꿈의 지원금을 받으면 네가 필요한 수험서들을 구입할 수가 있어. 우리 상담 관련 자격증 먼저 준비해보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길을 몰라 막막하던 제게 선생님의 구체적인 조언과 월드비전의 후원은 저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왜 나와 일면식도 없는 곳에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왜 선생님은 이렇게도 열과성을 다해서 나를 응원해주시는 걸까? 갑자기 나도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과 설렘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과 함께 세운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했고 온 힘을 다해 입시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절히 원하던 대학의 심리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월드비전 꿈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상담사라는 직업에는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상담 기법을 가진 실력 있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어렵고 막막한 환경 탓에 일찌감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저처럼 주변의 지지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도움되는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 꿈과 새 삶을 선물해주신 월드비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